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니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주님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 순간 순간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것이 안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구하는 것이 안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아버지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품맛이 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장례식에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옆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예배 드릴 때는 대개 이런 설교를 듣죠. 고인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기에 마음이 한없고 한없이 아쉽고 슬프지만 고인이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맞아,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 그런데 반면에 어떨 때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특히 시신을 옆에 두고 드리는 입관 예배 때나 또한 묘지에 가서 드리는 하관 예배 때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인은 지금 이곳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잠자고 있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오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주 두 개를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가 잠자 다가 다시 깨어 있다가 잠자다가 하는 것인가? 아,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 시간,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 실감나게 이 질문을 이렇게 옮겨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즉시 부활해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푹 잠자다가 그때 부활해서 살아있게 되는가, 이렇게 나에 대한 질문
로 옮기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더 좋겠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이렇게 새벽 기도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으니 죽는 동시에 푹 잠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자마자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왜 우리가 혼동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성경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표현은 두 가지이지만 사건은 한 가지이다. 동일한 한 사람이 깨어있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한 가지인데 표현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진술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라면 다른 한 가지 진술은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입장에서 표현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진술이 다 나오는데 한 가지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똑같은 사건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건에 대한 직접 진술이고 무엇이 그 사건에 대한 표현인가? 먼저 답을 정리하고 성경 구절을 따라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자고 있다는 구절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다. 두 번째, 잠자고 있다는 구절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다.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리운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가? 깨어 살아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깨어 천국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종려가지는 기쁨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Joy, 기쁨과 victory,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가 종려가지입니다.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와 보니까 구원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족속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민족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예배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을 교차하며 보여줍니다. 시점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 이후의 시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도가 고통하고 있을 때에 동시간대 교차하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있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오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뇌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천국은 비어있는다.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시고 그 앞에 24 장로와 그리고 이 네 생물밖에 없는가? 천사들밖에 없는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죽어서 그냥 다 잠자고 있고 천국에는 지금 그 큰 나라에 마치 한 200평 집에 두 사람이 사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홍수 때에 콸콸 흐르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면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현악기를 연주할 때 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저는 꿈꾸는 예배가 예배 가운데 현악기가 가득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악기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천국에 그런 예배가 있다. 그들은 살아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간다. 저 바닷가에 숨어 있어도 건물이 무너져서 그 시멘트 아래 깔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데려간다. 다 찾아들여. 완전한 12 완전한 수가 그리고 천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여러분 홀로 무인도에 가서 죽을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다. 12라는 숫자에 들어간 인구입니다. 많다라는 것은 그 숫자가 많이 있다. 이 광경은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광경은 주님이 오신 후의 일이 아닌가.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기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환상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 시점이 재림 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서 변화된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사건입니다.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그 영광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마가복음 9장 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잠자다가 온 겁니까? 깨어있다 온 겁니까? 저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성구에서 만나면 고맙다고 악수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제 행위인가 믿음인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다가 아무런 아주 위대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강도가 참 고마워요. 그 강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야 인간은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엉망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사실을 그 강도가 나타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뭐 잘한 거 있나? 예수님 믿은 거로 천국 왔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악수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 어제 준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악수하고 싶어요. 그때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게
이 땅 가운데 그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지 않다 깨어있다.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죽은 자가 잠자고 있지 않고 살아서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제 읽었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습니다. 그때 교회 다녔는가? 안 다녔습니다. 왜 읽었는가?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자유교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던데 고전 책들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시험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불교 설화 책 한 권, 그 다음에 신약 이야기, 신약 성경 믿지 않는데도 고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 그럼 몇 권을 읽고 시험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봐서 성적이 좋으면 대표로 뽑혀서 시에서 시험을 보고, 시에서 시험을 보아서 정말 성적이 좋으면 대표로 뽑혀서 도에서 시험을 보는. 그래서 수업도 안 하고 조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매점에도 가고 뽑혀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읽은 것이 한 가지가 신약 이야기예요. 신학교 시험을 본 사람처럼 그걸 달달다 외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신약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죽으면 가는 곳이 달라지는구나. 아, 철학도처럼. 불교설화를 읽은데 불교설화를 읽은 지금도 꽉 박혀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도망가다가 그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는데 그걸 떨어진 내가 줄기를 딱 잡아서 아 살았구나 했는데 쥐가 흰지 검은지가 나와서 계속 번갈아 갉아먹는다. 그게 흰지는 낮을 듯하고 검은지는 밤을 뜻한다.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깊이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으로 하여튼 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뭐 또 뽑혀갖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읽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그때 탁 느낀 건 뭐냐면 아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이 있구나. 근데 가는 곳이 달라지는구나.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 거지 나사라고 있었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극과 극의 인생을 삽니다. 한 명은 부자로, 한 명은 거지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이후에는 전세가 역전돼요. 더욱 극과 극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생하고 죽은 나사로는 천국 가게 되었다. 지옥 간 부자 나사로는 그 목이 말라서 애타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잠자고 있느냐? 깨어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시점이 재림 후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시점은 재림 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있는 부자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 다섯 명을 걱정해서 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죽은 형제들에게 제대로 살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사람이 가도 위대한 선지자가 가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냥 거기 내가 선지자를 보내놓았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성도들 보내놓았으니까 그들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거지 뭐 천국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다. 거기 살아있는 옆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부자의 형제들 다섯 명이 살아있는 시점에 나사로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죽은 자는 푹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그 부모가 보는 앞에 자녀가 순교를 당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 부모가 순교를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죽어갔을 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아난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순간 살아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 그들은 지금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애통도 없고 다시 병도 없는 그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들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지역교회도 교회지만 로컬치도 교회지만 전 믿는 성도의 연합이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지만 지금 살아서 찬양하는 그들과 현재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하는 이 성도들을 다 합쳐서 그게 처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잠자고 있다는 성격 규율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잠자고 있다는 규율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은 자 성도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진술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구절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찾아오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을 대치하는 문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죽은 자, 그래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 죽은 자라는 이 표현을 대체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다. 살아남아 있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 오래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 또 한 사람은 자는 자인데 이게 뭡니까? 죽은 자. 이런 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땅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이런 자죠. 그런데 죽은 사람,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난다.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들이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딱 읽으면 마치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을 읽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데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표현과 하나님께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데리고 온다. 예, 야, 가자. 이제 저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자는 자들이란 표현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는 표현이 딱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은 지금 살아서 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는 자라는 구절은 무엇인가?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 자는 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서 깨어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자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표현이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상반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받다, 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받다, 주다, give라는 동사와 receive라는 동사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근데 상반되는 동사가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같은 사건,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사건, 다른 표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일상적인 삶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다, go 라는 말과 오다, come 이라는 말은 완전 상반되는 동사입니다. 영어 시험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다음에 단어와 반대어를 고르시오. Go. 그럼 답이 뭡니까? Come이죠. Come, come. 자, 문제. 다음에 제시되는 단어와 정반대의 동사를 고르시오. 제시어가 go 하면 답이 뭡니까? 중학교 문제입니다. come 이제 come. 반대요. 반대요. 근데 이게 같은 행동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게로 come 온다.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너에게로 간다. g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표현도 달라질 수 있다. 잠잔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실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성경의 틀 안에서 메시지 틀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성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표현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잠자다가 일어난다는 이 부활 사건은 과연 초점이 무엇인가? 잠을 자냐? 일어났냐? 이게 아니라 부활한다. 죽지 않고 우리 죽은 자들은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강력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함께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잠자다가 마지막 다 그때까지 있다가 깨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데 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하는 강력한 부활. 여러분, 잠을 자든 깨어있든 뭐 나는 관심 없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죽으면 부활하나. 이게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여러분,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살아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로 손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깨어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입니다. 눈 감고 눈 뜨면 주님 앞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침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쉼표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죽는 순간 눈 감고 눈 뜨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 직접 간구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제단에서.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순교의 앞에, 고난 앞에,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한번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죽는 순간 부활에 주님 만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다. 차디찬 무덤에 시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아. 소망의 소식이. 소망의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에 정말 힘들지만 안심하고 죽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살아납니다. 죽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음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불구하고 두려움 넘어에 무지개빛 소망, 정말 힘든 마음 넘어에 놓지 않을 것은 살아나.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리운 주님 보게 된다.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갈 동안,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그 기회 시간 동안 승리하시고 용기 있게 사시고 그리고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제는 사탄입니다. 모레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삼총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제가 40일 동안 계속 얘기할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사탄은 뭘 제일 두려워하는가? 자기 정체를 아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귀신은 뭘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걸 두려워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뭘 두려워하는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정체가 드러나면, 밝히 드러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모이는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렇게 나오는 것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한 거 두 손을 들고 찬양.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과 주의 이름에 있도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불을 좀 꺼주세요.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가지 위에 기도하고 각자 안 뜬 길에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땅과 최선을 달고 주님께서 허락한 기회 시간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